맛집인가 보다. 여기 줄이 엄청 서 있네. 1 reindeer hot dogs and 1 hand wine. Hot wine? Yeah. Okay. Only one. You want any toppings on the hot dog? What is the best you recommend? Maybe some beetroot, pickled onion, fried onion? Yes, I follow your recommend. Be 145. Yeah. Be careful. Yeah, thank you. Yeah. 이게 뭐 순록 핫도그라는데 뭔 차이지? 나는 소시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소시지 같은데? 크리스피 같은 게 순록인가? 여기가 이제 메인 핫플레이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와서 장 본 게 프링글스 큰 거, 콜라 큰 거 하나, 핫도그 먹으려고 핫도그 빵 8개 든 거, 그 다음에 소세지 10개 든 거 이렇게 샀는데 그게 얼마였다? 그게 14,000원인가 그랬거든요? 여기가 한 15,000, 16,000 나온 것 같은데? 물가는 진짜 사악하다. 장을 잘 봐가지고 이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북유럽 보면. 근데 웃긴 게 여기 세븐일레븐 있네? 아, 존나 비싸다 진짜. 아니, 세븐 오면은 숨김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하이런 진짜 막 어딜 막론하고 우선은 가격이 다 있네요. 노르웨이도 서브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기는 또 그냥 번화가 느낌이라서 그냥 뭐 그렇다. 버거킹 있네. 아, 생각해보니까 여긴 맥도날드 없겠구나. 왜냐면은 내가 한참 아래 있던 데서 먹은 게 최북단 맥도였으니까. 근데 극지방 생각했을 때 되게 오지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대도시의 냄새가 나는 거는 신기한 것 같네요. 이래서 많이 돌아봐야 되나 봐. 꺾으니까 바로 도서관 나오네. 제가 북유럽부터는 거의 도서관 유튜버라서 여기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아, 근데 장난 아니다. 여기 개멋있는데? 디자인 진짜 잘했다. 큰 고래 주둥이처럼 엄청 넓게 통창으로 뚫려있네. 근데 아까 저거 먹은 레인디어 순록 핫도그 그냥 소세지 같은데? 아, 물론 소세지겠지만 그냥 뭐 여느 다를 것 없는 큰 차이 없는 막 돼지고기 그런 소세지처럼 순록이란 걸 전혀 못 느꼈어. 거기 같이 주위에 뿌려주는 그 가루 삼겹살 같은 게 순록인가? 아닌데? 그럼 그건 토핑일 뿐인데? 가격이 진짜 너무 사악해가지고 북유럽에서는 진짜 마음을 놓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식을 할 거면. 근데 뭐 여행 여기 오는 사람들은 배낭여행보다는 좀 자연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느낌 되게 좋다 여기. 너무 멋있는데? 유럽 특징이 사람을 다니면은 먼저 알아서 잘 기다려줘. 이게 진짜 좋네. 눈치 게임을 안 해도 돼. 그리고 북유럽, 아니 뭐 북유럽밖에 안 갔으니까 비교를 못 하겠는데 유럽 도서관 장점이 책장치도 무료입니다. 그 엄청 큰 거예요 진짜. 1유로, 막 0.5유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응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온 김에 응가 좀 해야겠다. 와, 이렇게 멋있다고? 장난 아니다. 여기 좀 일찍 올 걸 그랬어. 여기 존버 쌉 가능이야 진짜. 여기서 뷰도 다 내려다 볼 수 있고 콘센트도 있네. 공부 개잘 되겠다. 저기 위에 또 라운지 같이 있어. 제가 하루 더 연장할 수 있으면은 내일 와서 여기서 편집 좀 해야겠어요. 진짜 작업 잘 되겠다. 북유럽 와서는 물가들이랑 여건들이 막 만만치 않으니까 편집할 시간을 별로 안 갖게 되는 것 같아. 공부하는 데구나. 북유럽에서는 한번 도서관을 찾아다녀봤는데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되게 전부 다 널찍널찍하고 시설도 잘 돼있고 진짜 최고예요. 북유럽 오면은 도서관 방문하는 걸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엄청 강추합니다. 장기로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시내 끝까지 가면 뭐가 있을지 보려고 하는데 뭐 그냥 번화가네요. 똑같이 세븐일레븐 있고 여기 이렇게 트롬제 가톨릭 성당 하나 있고. 종도 쳤으니까 집에 들어가야지. 아니 진짜 북유럽 뿐만이 아니라 유럽이 밤에 되면 할 게 없다는 게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해도 빨리 지고. 다시 아까 또 저쪽 명동 같은 번화거리 보니까 별 감흥 없다.
여기 그 자체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냥 팔라프랑 그 노르웨이 특유의 그 집 색깔들? 그거랑 일단 내가 있는 집이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트롬스에 좀 뻑간 것 같아. 거기 전망이 정말 좋거든요. 어우. 오늘 날이 맑아가지고 어우씨 계속 미끄럽네. 조심해야겠다. 일단 도서관 좀 가야겠다. 내려갈 수 있네. 너무 미끄러운데? 저쪽 건너편 쪽에는 구름이 좀 낀 것 같은데 지금 위에 하늘 아주 맑거든요. 이러면은 진짜 오로라 볼 수 있는데 또 구름이 언제 어떻게 낄지 몰라가지고. 제가 찍은 게 뭐냐면은 트롬세도 여기 교통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여기는 작동을 안 해요. 결제를 하려고 하면은 계속 결제 오류가 나가지고 그냥 여기 어플리케이션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원래 오늘 24시간 동안 끊어서 하루 종일 좀 걸어다니려 했는데 좀 걸어서 딱 포인트들만 봐야 될 것 같아. 우선 여기 다리는 한번 올라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대충만 봐도 다리에 올라가면은 딱 두 개의 도시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가 내가 있는 도시고 그쪽 건너편에도 이렇게 사람들의 부락들이 엄청 잘 꾸며져 있습니다. 동화 속 마을 같아. 아니 지금 다리 건너는데 다리가 꽤 기네. 이건 방금 건물 멋있어서 찾아보니까 뭐 북극 대성당이래요. 공항도 저쪽에 있고 그래서 멋있다. 내가 진짜 이게 아쉬운 게 중국어가 됐으면 같이 놀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아니 진짜 살다 보면 뭐 이제 언젠가 여기 가보지 않을까 이런 극지방 같은데 이 생각을 막연히 했었는데 그냥 돌다 보니 왔네요. 이렇게 있는 극지방 마을도 이렇게 보고 나중에 다시 보면은 막 꿈꾼 것 같은 느낌 들 것 같긴 해. 들어갈 수는 없나 보네. 저기 전망대 가볼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전망대인데 전망대를 원래 걸어갈 수 있대요. 근데 지금 날씨가 보다시피 바닥도 미끄럽고 이래서 올라가는 사람도 안 보이는데 케이블카를 타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냥 괜찮으면 가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 내 지금 이 일반 길도 이렇게 안 되는데 케이블카가 좀 비싸다고 하지만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 저쪽 시내 그쪽에서 건너와가지고 이쪽 오니까 이쪽은 뭔가 그냥 마을 같네요. 뭐 상점이나 호텔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많이 있지 않아. 집들 색이 다 알록달록해. 진짜 이게 너무 이쁜 것 같아. 그냥 도화지에다가 막 색깔을 막 칠한 것 같아. 올라갈 법도 한데 올라가는 사람이 있나? 아, 저 사람들도 고생하는 것 같다. 예, 땡큐. 이렇게 줄 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방 가네, 근데. 휴아. 정확히 딱 3분이요, 딱 3분. 돈 존나 아깝다. 이거 진짜 겨울철 아니었으면 절대 안 탈 것 같아. 이 왕복이 5만원이거든요? 북유럽 자체는 진짜 관광으로 되는 건 다 비싼 것 같아. 일단 올라왔으니까 가볼까? 우와 졸라 멋있다. 5만원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 12시 반인데 해가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와, 나 지금 사진 엄청 잘 찍는 중국 친구 만났어. 너무 잘 찍었다. 아니,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5만원이 아깝진 않네요. 방법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게 목숨값이라서. 트롬세 전망대인데 꼭 오십시오. 진짜 트롬세 오는 거 자체가 사실 힘들구나. 저기 보면은 뒤에 그 플래그 보이잖아요. 저기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미끄러워서 아이젠을 무조건 껴야 돼. 저기는 가면 안 될 것 같고 저 길로 올라오려고 했었으면 대형 사고 났을 거예요. 그런 생각 일주일 갖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통제할 것 같은데. 여기 오는 교통비 자체가 어마어마할 거라서 물가도 만만치 않지만 나 뭐 횡단 중에 왔으니까 다 보고 간다 치는데
여긴 내가 살면서 진짜 못 와볼 것 같아서. 트롬스 최고입니다. 트롬스 최고. 아 춥다. 내려가야지. 여기 트롬스에서는 진짜 제가 나중에 살면서 한 번은 소중한 사람들이랑 와야 될 것 같아. 물론 그 사람들 돈으로 갈 건데. 이게 그냥 내려가는 길은 어딘 거지? 어딘지만 보고 싶긴 한데. 아까 스키 타고 간 사람이 진짜 멋있었어. 역시 북유럽 나라의 사람들 다. 야 눈 파이는 거 봐. 이만큼 신발 다 들어갔어. 여기 길이 아니네. 레스토랑도 있는데 무슨 수프가 25,000원인데? 진짜 아이고 샤 왜 이렇게 미끄러워 씨. 죽겠네. 오후 1시 또 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올라오지도 않았지만 주변만 맴돌고 그냥 떠났어. 이제 진짜 도서관에 가야지. 도서관 옆인데 몰 같은 게 있었네. 아 이게 영화관이래요 이게. 근데 이렇게 커? 들어가 볼까? 너무 따뜻해. 1층에는 뭐 마트 이렇게 있고 영화 보면서 먹을 거 다 파네. 음료랑 뭐 이런 주전부리들. 이 건물이 어제 그 도서관이랑 이어져 있다. 아, 좋아. 구석탱이 자리 잡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떠날 동선 좀 찾아야겠어. 중에서 노르웨이 미스터리 이게 한국 사람이 여기서 발명해서 여기 점유율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대요. 이거 하나 사 먹으려고요. 와 방 들어왔는데 너무 이쁘게 해놨다. 이러면 내가 하루 더 있고 싶은데? 근데 안 돼. 버스 예매했어. 근데 아무도 없네요. 나 혼자 또 유유자적하게 혼자 즐길 수 있겠어. 예전에 저 그 여행을 하고 싶었던 계기가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해외여행이 꽃보다 청춘 그 아이슬란드 편 보고 되게 재밌어 보였어가지고 언제 한번 가야겠다 이런 생각 했는데 비슷한 느낌의 이제 국가를 왔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이거보다 사실 막 그 일행들이 핫도그를 계속 사 먹었어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진짜 물가가 만만치 않아. 핫도그 맛있으니까 그걸로 지금 3박 4일 버텼습니다. 외식한 거 그 순록 핫도그 그거 하나. 자 라면 요런 비주얼인데 뭐 소고기 맛인 것 같아요. 이분이 옛날에 그 난민이랬나? 피난? 뭐 그런 것 때문에 노르웨이 오게 됐는데 거기 와서 막 굶어 죽지 않으려고 식당에서 일을 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국 라면 막 이렇게 접하고 나서 노르웨이도 하면 잘 되겠다 해서 한국 연구원들이랑 막 한국 와서 이렇게 알아보고 그리고 노르웨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완전 대박 났다고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이철호 선생님이었나? 어?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이게 근데 한 3,000원 할 거예요. 노르웨이에서 약간 아저씨 테리커처 같은 거. 무슨 그거 핫도그 먹기 대회 사람 같아. 그 일본 고바야시 아시죠? 고바야시 그 사람처럼. 굿 이브닝. 굿 이브닝. 굿 이브닝. Do you like your room? Yeah, very nice. Yeah? Yeah. Good, good. Really beautiful. Yeah? Yeah. And the outside you can see the city, right? Yeah, yeah, yeah. Very, very nice. Better than. Thank you. Oh,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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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Uncomfortable. Okay. Okay. 방이 좋은 게 이렇게 보면은 시티뷰도 다 보여가지고 그걸 꺼서 보여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로라가 안 뜨네. 애석하게도 트롬스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이게 진짜 업체를 구해야 되나 봐. 아니면은 그냥 운 좋으면은 그냥 볼 수 있는데 도시에서도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 구름이 계속 많아 진짜. 오늘이라도 오로라 한번 보면 좋겠는데 여기서 못 보면 이제 앞으로 계속 못 볼 것 같거든요. 트롬스가 좀 좋은 기회였는데 4일 동안 있으면서 못 봤어. 잘 있어라. 아침 일찍이라서 지금 여기 식구들 다 깨우고 인사하고 하긴 그렇고 그냥 나와서 있다가 메시지 보내드리면 되니까. 아 여기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냥 내가 일반적인 도미토리나 아니면 호텔 막 이런 식으로 잡았으면 뭐 이런 감성을 별로 못 느꼈을 것 같아. 눈에서 담아두고 가야지. 야경이라고 하고 싶지만
아 야경이 맞나? 밤은 아닌데 특이하니까 야경이지 뭐 어두울 때는. 근데 지금 아침이에요. 아침 8시 조경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기 루바니에미에 한식집이 진짜 잘 되거든요. 뭐 그분들이 음식을 잘해서도 있겠지만 이래저래 한식이 좀 이제 많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게 내 생각. 그래서 여기 트롬프에는 한식집이 없어요. 근데 뭐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일단 많이 오는 곳 같진 않은데 아 노르웨이 자체가 그러겠다. 하여튼 여기도 나중에 요식업 막 그런 거 캐나다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 트롬프에 한식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될 것 같은데?